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한반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담은 고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 의회의 첫 대북제재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지난 6년간 상원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주도했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 부과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의 대표적 지한파 인사인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 지난 8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6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관련법을 제정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Over the last 6 years, I've worked hard to pass the first ever mandatory sanctions on Kim Jong-un and North Korea to denuclearize that regime. It was an honor to work with Senator Menendez throughout this process. 가든 의원은 상원에 입성한 2015년부터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잊혀진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미국 행정부에 강경한 대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2017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가든 의원이 이른바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그를 인간 오물, 정신병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2016년 북한에 대한 미국 의회 최초의 제재법,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CVID, 즉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정책을 처음 명시한 법입니다. 가드너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 압박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습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최대 압박 완화를 우려하며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추가 제재 부과 등 완전한 복원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해왔습니다. Look, I don't know that anything will change North Korea's direction other than pressure. When North Korea felt the bite of sanctions at their highest and most maximum enforcement, North Korea was started to engage. 공화당 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마쳤을 때도 가드너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t's clear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as ill-prepared to come through with the promise that they had made at Singapore, that they are not prepared yet for denuclearization, a promise that Kim Jong-un made in Singapore and has reiterated multiple occasions. 지난 11월 상원 의원 선거에서 패한 뒤 승리한 상대의 민주당 후보를 위해 콜로라도 주민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했던 코리 가드너 의원. 올해를 마지막 임기로 의회를 떠나는 가드너 의원이 이루지 못한 과제는 추가 대북 제재 법안 리드 액트의 의회 통과입니다. Congress ought to continue to pass things like the LEAD Act, my legislation to fully enforce economic embargo of North Korea, and why the White House ought to continue its pressure of maximum. 가드너 의원은 대북 제재와 더불어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상원에서 가드너 의원의 역할을 누가 이어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개장 목표보다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공 소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하며 북한이 끝내지 못한 건설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촬영한 구글어스의 위성사진입니다. 약 5.5km에 이르는 해안가를 따라 번듯한 고층 건물들이 세워져 있고 건물 주변 도로들은 조경까지 끝낸 모습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이 발견됩니다. 건물 옥상 철골 구조물이 덮이지 않은 상태로 있거나 외벽 공사가 절반만 끝난 듯 공사가 마무리된 곳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들의 내부 공사 또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최종 완공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 관광지구 완공 목표 시점은 2019년 10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완공 시한을 6개월 미뤄 올해 4월 15일로 연기했었는데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공사를 못 끝낸 겁니다.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 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에 태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북한이 목표 시한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한 곳은 또 있습니다.
평양종합병원의 경우 당창건 일인 지난 10월 10일이 완공 목표일로 지시됐지만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공개한 지난 10월 22일자 위성사진에는 병원의 외장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를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의 경우도 지난해 말부터 북한 측 도로가 연결되고 올해 초에는 세관 추정 건물 부지에서 대규모 굴착 작업이 시작됐지만 이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이기도 하지만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체제가 통제 경제라는 비효율적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북한 전역에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 건설 프로젝트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Kind of the way they've always operated. They have these crash programs to build something, and sometimes they get it done, but often they don't. So the country has a lot of unfinished projects all over the place. It's part of its whole the whole inefficiency of that command economy system. 브라운 교수는 북한 같은 계획 경제는 시장 경제와 달리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북한 체제의 취약성은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인권 증진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성명을 통해 오늘 미국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 의해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기념한다고 밝히고 오늘날 미국은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항상 연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모든 나라들이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인권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의 인권에 대응해 일어서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심각하게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이란과 북한, 베네수엘라, 시리아, 우간다, 중국, 러시아처럼 인권 유린을 지속하는 나라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상황이 혐오스럽다며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고문과 세뇌를 하거나 부당하게 감금하며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억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인권침해 가해자와 기관에 포괄적인 제재를 하는 유럽연합 EU의 새 제재 규범 채택을 환영하면서 북한에 이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은 10일 VOA에 새로운 인권 제재 체제가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특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김정은 독재 정권에 즉각 인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VOA에 유럽연합의 금융망 접근을 금지하는 이번 인권 제재 체제는 북한 엘리트들이 김씨 정권 유지를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북한은 수많은 군부와 정치 관리들이 중대한 인권 탄압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제재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암울한 인권 기록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도록 압박하면서 국제사법체계 회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7일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고문, 국민의 노예화, 강제실종 등 중대한 인권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과 기관들을 겨냥해 여행 금지와 유럽연합 내 자산 동결 등 금융망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채택해 승인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공군 최신 전략폭격기 B-1B 랜서 외부에 장착한 원거리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미국 뉴멕시코주 홀로만 기지 상공에서 실시한 B-1B 폭격기의 원거리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시험에서 기체 하단에 장착된 비활성 미사일이 발사 후 지상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체 바깥에 장착된 원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반사 면적이 작은 특성 때문에 레이더 감지가 어려운 스텔스 미사일로 분류되며 위성 항법 시스템 GPS와
적외선 유도를 통한 정밀 유도 폭격이 가능한 데다 유효 사거리가 약 1,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앞서 지난 11월에 원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폭장량 확충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영공 침투 없이 일본 근해 태평양 상공에서 북한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북한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뇌졸중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추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9일 발표한 2019 세계 건강추정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 주민들의 사망 원인 1위는 뇌졸중으로 사망자 10만 명 가운데 193명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 사망자 10만 명당 122명을 기록한 심혈관 질환이 2위, 102명을 기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결핵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는데 결핵은 전염성 질병 가운데 가장 높은 순이었습니다. 북한의 사망 원인 수위로 꼽힌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5년 전 통계에서도 각각 북한 주민들의 사망 순위 1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